아, 박승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생 철학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 전통 철학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의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 철학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아직까지도 자칭 철학자라는 사람의 대부분이 중국 철학을 잘한다. 공맹 철학 또는 도장 철학 이런 걸 가지고 매일 해석하고 또 번역하고 약간 설교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서양의 여러 유명 철학자들을 가지고 그 철학을 소개하면서 철학자인 양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철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자기 문화를 토대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지식인, 특히 철학적 지식인을 합시다. 철학적 지식인이 있다 합시다. 철학적 지식인이 동서 철학을 잘 안다. 내가 잘 안다 해서, 잘 안다고 해서 이게 자생 철학이 나오냐 하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동서 철학을 잘 아는 것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죠. 오히려 그 철학을 잘 알면 할수록 말이죠. 철학의 노예가 됩니다. 철학의 노예. 이게 왜냐면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노예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뭐냐면 남의 철학을 요약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여기는 선수죠, 선수. 그렇게 남의 철학을 요약하고 정리해야 되는 선수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철학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미 남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철학을 하느냐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자기 철학을 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알면 알수록, 동서 철학을 잘 안다. 잘 알면 알수록 철학을 할수 없다는 거죠. 이 상당히 좀 모순적 상황이죠. 철학을 잘 알면,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자기 철학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 있어요. 자기 철학을 철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 문화의 철학적 노예 상황이에요. 근데 그 노예적 상황을 왜 벗어나지 못하냐 하면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철학의 주인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한국 지식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좀더 뭐를 좀 그럴듯하게 얘기할 때 사대주의라고 그러죠. 사대주의라는 게 사실 철학의 노예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을 마야하는 걸 가지고 매일 중국 고전을 갖고 이제 번역하고 또는 대중강의하고 이러면서 자기 철학을 하는 양, 어떻게 보면 위선을 떠는 거죠, 위선을. 그게 남의 것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양분이 되어가 자기화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습성이 서양 철학을 한 사람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철학 전문가가 얘기하는 철학 이전에 흔히 종교는 대중적 철학이라 그래요. 이렇게 철학의 플라토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대중적 플라토니즘이 종교다 이런 말을 하죠. 어쨌든 간에 종교를 통해서 극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오히려
우리의 그 고유 철학이 이제 자생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동양 철학 가운데 가장 그래도 서로 이제 근친성이 있다는 게 한국의 고유 철학인 천부경의 그 천지인 사상을 터들어 한 그 천부경과 그 도가 철학, 도덕경에는 도법 자연을 주장하는 이제 도가 철학이 사실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죠. 뭔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천부경과 도가 철학을 토대로 아마 그 동양권에서 어떤 서양의 철학적 그 자양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롭게 우리 철학을 자생한다면 아마 자생 철학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천지인 사상과 이 도법 자연의 사상을 토대로 해야지만 이제 우리 철학이 그래도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천부경과 이제 도법 자연의 이제 관계는 되게 삼수죠. 우리가 천부경 하면 이제 천지인 삼이죠. 천지인이 하나다만 삼일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삼일절도, 삼일 독립운동 그 선언도 삼일사상을 그 기리기 위한 것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그날 정한 겁니다. 삼일. 삼일입니다. 그 홀수죠. 도법 자연도 삼생 만물. 그러니까 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일을 낳고, 이가 삼을 낳고, 삼이 마무리를 낳는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천부경적, 우리 고유 동의적의 천부경적 사상을 그래도 중국인이 가장 잘 계승해가 중국화했다라는 게 이제 도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석삼극의 천지인 사상과 도법자연의 삼생 마무리게 이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천지인을 가지고 이제 동서 철학의 동서 이제 종교를 이렇게 배열해 보면 천에는 뭐 기독교가 있고 지에는 뭐 불교가 있다 하기도 유교가 있다. 이건 약간 교차될 수 있습니다. 불교, 도교, 도법 자연이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선교예요, 선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 사상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쨌든 그 천지인의 그 사상을 통해서 고등 종교화된 게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입니다. 이게 고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라는 건 이미 뭐 지배와 피지배를 이제 그게 이제 구분된 이미 가부장 국가 시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원시 종교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제 천법도의 도교와 도법자연의 선교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공동체 사회를 지탱하고 이 고등 종교라는 건 사실은 계급 사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그 문화권으로 바라보면 인도 유럽 문화권과 한장을 문화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인도 유럽 문화권에는 기독교와 불교가 있어요. 불교 이 선이 있죠. 근데 그 기독교와 불교는 지금까지는 좀 서로 반대되는 거로 이제 느꼈어요. 왜냐? 불교는 뭐 자력신앙이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력신앙. 하느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것으로서만 알고 왔는데 사실 인도 유럽 소위 그 인도 지방과 유럽, 중동, 유럽 지방, 이것은 굉장히 옛날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심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기독교가 유대 문화권에 영향을 미친 게 이제, 불교가 유대 문화권과 교류를 해야 한 끝에 탄생한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뒤에 생긴 거죠. 지금으로는 가장 최근에 생긴 거라 볼 수 있어요. 서력 기원 전후니까. 불교 유교는 그 이전이죠. 그 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류를 통해서 생겼다라는 게 요새 증명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유대교적인 유대교의 문화적 그 문화를 타고 난 어떤 인물이 불교 문화권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불교를 유대교적 입장에서 해설한 게 이제 예수라는 입장이에요. 예수. 그게 이제 예수의 행적 같은 데나 뭐 기록 같은 데서도 요새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가 기독교가 오히려 뭐 반대가 아니다. 한 문화권에서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있지만은 교차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다시 해석해 보면, 불교는 자력 종교니까 오히려 본래 주인 종교죠. 근데 반대로 주인 종교에서 종의 불교로 가고, 기독교는 타력 신앙이니까 종의 기독교에서 주인의 기독교로 가야 돼요. 이게 갈 수 있어야 이 불교가 기독교가 서로 그 교차된단 말이에요. 교차된다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인도 유럽 문화권에서 서로 이제 종교가 그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이제 한자 한글 문화권에서는 이제 유교, 도교, 선교 이게 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 유교는 인간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으로 이제 유교를 해석하면 인간 샤머니즘 계통이라 볼 수 있고, 도교는 자연 토테미즘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는 자연 애니미즘이라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우주라는 게 기운 생동하는 뭐 자연 또는 이게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기운 생동하는 자연을 토대로 그 인류의 지구 문화, 즉 인류의 문화를 재건했을 때 우리가 세계적인 철학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기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철학적 의미를 얻으려면 그 시대의 정신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만날 때는 이제 기운 생동하는 신 이걸 토대로 이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 이러한 종교적 화해나 소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적 화해를 종교적 통합이라고 그럴까요? 종교적 뭐 통합 이걸 뭐 소통이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이제 철학적 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통합이라는 것은 뭐 기존의 것을 그냥 뭐 통일한다는 건데, 우리 흔히 정반합 하듯이 통일을 하려면 종래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되죠. 어떤 종이 있으면 반이 있고 다시 운동이라 하다 그 이렇게 역동적으로 운동을 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통합을 바탕 위에서 다시 철학적 통합을 이룰 때 이제 그 미래 종교 또는 미래 철학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위 미래 종교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네오 샤머니즘. 그 이게 미래 종교, 미래 종교와 철학, 미래 종교 또는 철학으로서 그 네오샤머니즘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 현대에는 이 현대 문명은 전부 그 자연을 기계적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자연적 환경을 전부 기계적 환경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다 만들어 가니까 그게 점점 더 앞으로 이제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뭐 기계를 사용하는 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야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그럼에 따라 우리가 인간의 본래인 그 신체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 존재잖아요. 신체적 존재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기계적 환경에서. 철학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면, 네오샤머니즘이 바로, 신체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제, 부각시킨다.
아, 회복시킨다 이래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요즘엔 전부 뭐 기계신, 기계가 뭐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기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역설적으로 인간이 신체적 존재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이제 비극이 되죠. 인류 비극이 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연적 존재로서 출발하는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21세기에 와서 특히 뭐 4차 산업 문명, 4차 산업 문명에 이르러서는 막 거의 기계 숭배자가 됐어요. 그 기계가 없이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철학이라는 것은 시대를 끌어가기도 하지만은 시대의 어떤 그 안티를 함으로써 어떤 다른 시대 정신을 새롭게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철학의 목적이 삶이거든요. 삶이 목적인데 너무 알물 치중하니까 이게 소위 지식 기계가 되어버렸다. 기계. 인간이 지금 지식 기계가 돼요. 이게 이제 뭐 흔히 요새 AI라 하는데 뭐 삶은 뭐죠? 삶은 신체적 삶이란 말. 신체적 삶이란 말. 그래서 암과 삶의 관계에서 그 너무 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뭐 암이라는 게 삶의 전부예요, 요새. 그래서 이 암과 삶의 이 두 개서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인간이 각종 그 일종의 심리적 질병, 이 사이콜로지컬한 사이코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뭐 사이코 영화 같은 걸 보잖아요. 사이코 영화는 우리가 그 사이코적 인물이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코라는 게 성 도착에서부터 정신 착란에서부터 온갖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의 그 정신병자, 자기도 모르게 소위 정신병자에 가깝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암과 삶의 균형을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우리가 이제 그 건전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AI 그 지식 기계 AI가 삶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역으로 동시에 그 병행되어 가지고 신체적 존재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해야 우리가 이제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오샤머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뭐 과거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원시적 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원시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가지고 뭔가 그 기계와 인간 기계적 삶과 신적 삶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인간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 네오샤머니즘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 상당히 그 말로는 평화를 유지하자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 인류 문화는 지금까지 남성성 중심에서 여성성 중심으로 이거 흔히 지천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으로 철학이 전해되어야 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성 가부장 남성 중심 국가 중심의 전쟁에서 평화로 갈 수 있어요. 남성성에서 여성성 중심으로 가야지만 전쟁에서 평화로 갈 수 있고 이 문명이라는 게 남자들이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걸 기초로 하고 있어요. 남자적 생산을 중시한다면 가치 부여한다면 여자가 활동하는 건 아무 생산이 아니야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그 여성들의 어떤
가사 노동의 가치도 뭐 월 뭐 전에 보니까 180만 원이든가 15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집 안에서 일하는 건 아무 생산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남성은 생산이고 여자는 생산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요즘도 달라지지만은 어쨌든 문명 남성적 생산에서 자연 여성적 재생산,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가사를 이끌어가는 자체를 우리가 존중할 때 평화가 온다는 거야. 이 말은 결국은 말하자면 이 가정의 평화가 없이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가 있다라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전부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거야. 인간들이, 인간 집단들이 그 지혜롭다고 해서 지식의 확충과 더불어 자기 그 오만한 입장에서 위선을 떠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남성들은 대개 이제 공장 생산, 우리가 뭐 산업사회라는 게 다 공장 생산이죠. 공장 생산만을 위주로 합니다. 공장 생산은 대개 대내적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데 대내와 공장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내에서 신체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1차적 행위예요. 신체 자체를 중시할 때 그 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기계에서 갑자기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성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전쟁에서 평화, 문명에서 자연, 대내에서 신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인은 누구보다도 뭐 지금 장수도 하고 뭐 100살이 지금 앞으로 평균 수명이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막 80이든 100이든 간에 이제 100살 정도 사는데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좀 편안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일부러 죽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죽음 자체를 편안히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여성성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남성적 사고로 보면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어떤 의학을 동원하고 쉽게 말하면 남의 장기를 활용해서라도 내가 더 살아야 돼. 그게 다 남성적 사고거든요. 그러한 돼서 벗어나서 자연적 죽음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일부러 자살하는 거 아니죠. 그 죽음을 편안하게 맞아들일 수 있고 그 죽음 자체를 하나의 그 삶의 해탈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남성성 중심, 여성성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그렇지 않고 계속 남성적 사고, 남성적 사유 중심으로 소유 중심으로 남성적 사유는 소유입니다. 사유, 남성적 사유나 소유 중심으로 인류 문명을 계속 나아가면 이 반대 상황이 나오겠죠. 평화에서 전쟁으로 가겠죠. 계속 이게 남성 중심이 강화되겠죠. 그다음에 신체는 없어지고 공장만 대단해지죠. 죽음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죠. 나는 죽을 수 없다 이래 되죠. 근데 제일 이제 비극이게 보면 현대인이 옛날에 그 못살 때보다 자살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자살이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아니 만불 시대 뭐 2000불 시대에는 자살이 없다가 왜 3만불 시대에 자살이 많이 생깁니까? 그게 사실은 문명의 허구라는 겁니다. 문명이 하나의 그 억압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 자살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뭐 새로운 정의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살은 자연을 타자화한 끝에 내가 아니야. 마치 사물을 바깥 내 아닌 사물을 다루듯 사물을 뭐 우리가 뭐 닭을 죽이고 살리고 하듯이 사물을 다루듯이 내 자신을 다루는 거야. 내가 타자화된 거야. 자연을 타자화한 것에 자신을 타자화했단 말이야. 그럼 자살은 뭐냐? 자기 타살이라. 자기를 타자화해서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이에요. 현대인은 결국은 타자화하는데 일종의 체화되어 있잖아요. 타자화하는데 매우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할 확률이 많죠. 자기 타살을 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남성 중심의 문명의 이제 폐단이죠, 폐단.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려면 앞으로 여성 중심으로 가야 되고 여성 중심은 이 철학은 네오샤머니즘 철학이다. 뭐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네오샤머니즘 철학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제일 먼저 이 유럽의 어떤 그 종교나 철학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양의 유교나 도교나 선교 이걸 토대로 한 그 샤머니즘을 그 부활시키면서 그것을 철학화하고 그 철학화한 것을 서양 사람들한테 설득할 때 그들이 그걸 이해할 때 소위 그 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오 샤머니즘 철학이 그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철학으로 되지 않으면 인류가 전쟁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자살을 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는 그 삶의 낙원이 아니라 일종의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가 새로운 철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류의 새로운 철학으로서 그 천지인 사상과 도법 자연의 부활을 통한 네오 샤머니즘을 정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